예, 고맙습니다. 이 정부가 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후 원년으로 삼으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되면서 국회에서 제정된 헌법, 그리고 헌법 정신, 헌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엉망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번영과 토대, 오늘 우리가 이루는 이 자유,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제정세를 잘 읽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고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체제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그거 많은 토론도 하고 방송에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나쁜 문재인 정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세우는데 호국 영령들의 피와 땀 여러분들의 열정 그리고 이 나라를 앞으로 반석에 세울 애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할 겁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2048년에는 대한민국이 저희들이 원래 계획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강대국이 된다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아시아에 통일된 한반도,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 이렇게 4개권이 형성되면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한강의 기적을 폄하하는 잘못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갈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연방제 통일이니 국가보안법 폐지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잘못된 세력들이 빨리 없어져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고구려 시대에 강력한 우리 만주 영토를 지켰던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중국의 당나라와 싸우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내부 분열이나 연개소문이 죽은 후에 연남생 연남건 본래 투쟁에다가 장남 연남세이가 당나라로 투행해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서는데 앞장서가지고 그 강성한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물론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나당연합군에 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내부의 분열, 내부의 적으로부터 망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의 잘못된 세력들을 우리가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파 싸움하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친인이 뭐냐 하면서 옥새파동하고 탄핵을 했던 그 잘못된 무리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복당파로서 개혁인이 뭐냐 하면서 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대한민국이 앞으로 망하면 이 못된 탄핵 세력들이 그 시동을 넣었구나. 내부에서부터 망하는 못된 시동을 그 나쁜 사람들이 지금도 씨앗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부의적이 무서운 것이고 지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이 역사와 국민이 버려버렸습니다. 참패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벼랑 끝에 있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는데도 그들은 투쟁하지 않고 웰빙독처럼
다음 공천권이나 바라보면서 아주 잡상인처럼 살고 있어요. 오케이. 그들이 정치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면책특권을 가지고 싸우라고 준 그 소중한 국가의 자선을 자신들의 보신과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한 데서 뭐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들은 오늘에도 자폭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라면 오늘 이와 같은 토요일날 수십 명이 이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행진을 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해요. 여러분들보다 더한 그런 애국심을 보이고 투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부패하고 분열되고 찌들고 오블리 소블리질 안 하고 자신들의 아니면 보살피는 썩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지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부정하는 잘못된 세력, 이 세력들도 반드시 없어져야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청소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수도 아닌 인사를 보수 비대위원장이라도 갖다 놓고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재창당을 위한 구당 모임을 이끌며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국회의원들 만나고 인사들을 만나서 정신 차려를 주문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짜서 잘못되는 이 세력들을 견제하는 그런 포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된 것인지 아직까지 이들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정치학자가 이렇게 여기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으면 이 나라는 중병이 걸려도 심각하게 걸린 것입니다. 자기 소임을 다하고 이념을 가지고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이 현안을 탄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이 박태국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쫓아가서 혼내고 전화하고 일을 할 것을, 잘못하는 사람 다 내려오라고 여러분들이 꾸짖고 많이 혼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더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